여성분들이 만나요? 남성분들이 만나요? 여성분들이 많아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으끔 이상하다. 아니야. 음지의 래퍼를 발굴하자. 오늘은 우리 A씨가 사정이 있는 관계로 1일 MC 노아즈다를 모셔왔습니다. 오늘 음레발 5화 라키라와 해치상가의 안수람 씨를 모셨습니다. 와. 페이스타임이 걸려 오네 헐 좆됐다 일단 받았어 카메라를 끄고 얘기를 하는데 왜 얼굴을 안 보여주니 네 같은 보여주겠냐. 자기가 사실은 안수람의 이제 집들이 겸 저번에 한번 왔었어요. 아티스트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집들이에 와서 사실 찍었어요. 음레마를 찍었는데 다들 술 먹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난장 완전 난장판이어서 좀 자, 다시 찍게 됐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그리고 애프터 아워스라는 뜻이 이제 퇴근 후에 뭐 일을 마치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다시 길 잘했습니다. 얼마 전에 싱글 발매하셨죠? 아 맞아요. 두 장 발매했죠? 그렇죠. 두 장 발매했죠. 애프터 아워라는 싱글하고 여기 일주일 전에도 황율이라는 싱글을 발표했습니다. 곡 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일단 황율이라는 노래는 내 이 게으른 행동과 생각들이 이런 쓸데없는 황율들을 주는 거구나. 그래서 그 곡을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그 곡 듣고 네. 저는 안수람 씨보다 우찬양 맞아요. 보컬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네. 애프터라는 노래도 잠깐 소개를 해주면 그거는 간단해요. 이제 그냥 뭐 퇴근 후에 뭐 직장인들이나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의 일단 감정을 얘기한 노래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기소개 시간이에요. 네, 소속 크루 및 크루 소개 이름의 뜻. 제가 속해 있는 팀은 해치상가라는 팀이 있고 3인조로 이루어진 라케라 팀. 여기 노아주도 씨하고 저하고 이제 현 셋이서 하고 있는 라케라 팀이 있고 제 이름은 안수람이라고 하는데 안수람 뜻이 수람이라는 게 한국어인가요? 아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요? 네, 저 미국말인 줄 알았는데 네이버에 쳐보니까 인도 아무튼 그 뜻이 뭐냐면 빛이 없는 미래가 밝지 않는 흐린 약간 그런 안 좋은 뜻이에요. 근데 거기 앞에다가 안수람하다 해가지고 약간 부정에 부정을 붙여서 좀 긍정을 만든 건데 음악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 음악은 일단 중학생 때부터 힙합을 엄청 좋아했어요. 고등학생 때 이제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처음 갔어요. 그래서 그냥 랩을 했죠. 근데 얘도 반응이 좋은 거예요. 난 잘한다. 잘한다. 내가 잘하나? 맨날 랩을 죽이다가 불렀죠. 맨날 노래방 가서 일단 애들 막 뛰어주니까 좋은 거예요. 여사친들도 있었나요? 그 학생? 아, 또 랩으로 흘린다. 근데 지금 못 올려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 내가 한번 가사를 써보고 녹음을 해볼까? 해서 랩잡에 올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약간 힙합을 한다고 하거나 하면 되게 여자가 많을 거라고 하지만 저희 셋이 연애 안 한 연수 합치면 몇 년이죠? 초등학생 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에 드시면 저희 어떻게 되시나. 네, 음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과 좋았던 기억. 일단 힘들었던 거는 최근에 약간 그 인지도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저희 팀 형들이나 저나 뭐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나눌 기회가. 근데 그 인지도 있는 사람들도 우리처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약간 느끼게 많았었죠. 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저렇게 이름을 알려봤자 결국엔 다 똑같이 힘든 건가? 이제 뭐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나 약간 인디에서 이제 인지도 없이 하는 분들이나 제일 고민하는 게 그 약간 프로모션적인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또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인지도가 있다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이렇게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느낌이라. 그래서 이걸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걸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음악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았던 기억은 이제 노래를 내면은 가끔 몇몇 분들이 이제 뭐 DM 그런 걸로 뭐 DM 다이렉트 메시지 노래 좋다 여성분들이 여성분들이 만나요? 남성분들이 만나요? 남성분들이 많아요. 이상하다. 으끔 이상하다고 하잖아. 아니 실수했습니다. 남성 비율이 좀 더 많습니다. 이상하대요. 아니 이상해요. 좀 너무 좋아요. 그 올 때마다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 실실 쪼개면서 그 답장하고 그럽니다. 맞아요. 그런 거 되게 좋죠. 저에게 그런 저희한테 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맞죠. 그런 거 진짜 부담 없이 관심 주세요. 네, 관심 좀 갑니다. 너무 좋아요. 안수람. 자, 본인이 즐겨 듣는 아티스트나 롤모델 추천곡이 있다면 한 곡 정도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맥밀러의
Come Back to Earth라는 노래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맞아요. 그 노래가 되게 실하는 음악이죠. 아 맞아요. 본인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폼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맥밀러가 불의의 사건으로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전에 냈던 음악들이 아주 후에 고평가를 받는 명반이죠. 네 맞아요. 컴백 투 얼스라는 노래도 그렇고 진짜 안수람이라는 아티스트가 뭔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약간 겹치는 느낌이 있어요. 혹시 뭐 그 맥밀러 분 말고도 한 분 더 말씀해 주신다면 누가 있을까요? 힙합 아니더라도 뿐 아니고 네. 그 브라이언 컬버슨이라는 재즈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그 사람 앨범 엄청 많이 들어요. 그 이제 브라이언 컬버슨의 Our Love라는 이제 노래가 있는데 그거 엄청 좋아합니다. 뭐 그런데서도 뭔가 멜로디적으로 영감을 받는 게 있나요? 그러면 멜로디적으로 영감을 받기보다 약간 그런 게 쌓여서 제가 노래 만들 때 나오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본인 가사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 말씀해주세요. 5월 달에 내는 EP 앨범, 안수라 EP 앨범 중에 5번 트랙에 20년 뒤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벌스 2의 세상을 돌고 돌아 이 말이 가슴속 깊이 파고드는 순간 너 봐봐 약간 이런 구절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와서 엄마랑 단둘이 술을 마셨어요. 그때 엄마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주가 세상을 돌고 돌았다 이러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그 치매 때문에 저희 엄마가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케어를 하러 가요. 그거 하면서 엄마가 느꼈대요. 세상을 이렇게 돌고 돌았다.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는 외할머니가 어머니의 기저귀를 케어를 해줬는데 이제는 시간이 돌고 돌아서 저희 엄마가 외할머니의 기저귀를 갈아줘. 그래서 제가 거기서 딱 가슴속에 그 말이 팍 박혀가지고 노래에다가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뭐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야. 그걸 네. 틀리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쁘다 이런 그런 가사를 쓰신 거죠? 누구보다 틀린 걸 많이 지적하잖아요. 자기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틀렸다고 언제 그랬어? 자, 본인 곡 아니면은 피처링으로 참여한 음악 중에 네. 추천해주고 싶은 음악. 저희 H3가 팀에 현이라는 형이 있어요. 그때 EY 나왔었죠, 노아주다 씨랑. 그 형이 이번에 앨범 냈는데 그 중에 원해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서 피처링을 했거든요. 그 노래 되게 좋아해요. 안수람이 되게 그루브한 랩을 되게 잘하는데 그 특유의 그루브함으로 되게 노래의 그 벌스를 잘 이끌고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노래 들으면서 현의 그 어른이라는 앨범까지 쫙 한번 돌려주시면 그 어른의 그 타이틀곡도 대신님이 피처링을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오늘 인터뷰 했잖아요. 네. 이 소감이랑 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어떤 건지 소감을 말씀드리면 나비효과죠? 약간 이런 작은 저희 언더신이 있는 움직임이 나중에 진짜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 이런 생각들을 깊게 얘기할 그게 없어요. 뭐 친한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어떻게 해요. 카메라 있으면 하고 카메라 없으면 무이 관종인 거 앞으로 활동 계획이요? 아 활동 계획이 있어요. 일단 1월달까지 싱글 하나까지 내고 그리고 지금 현이랑 같이 준비하고 있는 합창 앨범도 있고 카페라도 저희 집에서 놀다가 갑자기 뚜루루루 곡이 나왔어요. 아, 맞죠. 갑자기 다섯 곡 정도 나왔습니다. 약간 저희 90년대생들의 공감을 할 수 있는 네. 딱 2006년 감성의 그런 음악들 싸이월드 그 느낌. 아직 시작 단계니까 기대해주세요. 노래 좋아요. 그리고 저희 해치상가 팀 펌필도 준비하고 노아즈다시도 활동이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주세요. 저도 이제 제 첫 명함이 될 앨범 EP 앨범이죠. 제목은 찐이고요. 찐 노아즈다의 찐 총 8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타이틀곡 뮤비부터 이제 드랍할 생각이고요. 저도 출연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단수람의 생각을 이렇게 화이트로 봤어요. 종종 만났지만 또 이렇게 또 음악적인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해본 적도 없고 이렇게 들어볼 기회도 없어가지고 되게 재미있고 유익했던 시간입니다. 또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수람 씨 앨범이랑 싱글 나온 곡들 꼭 찾아서 들어주세요. 분명히 좋아할 거예요. 제발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열흘 동안 힘들어요. 하나 달면 열흘. 20년 뒤에 안수람에게 한마디. 마음에 잘해. 저 유명해졌니? 재미없다. 끝. 노래를 불러볼까요? 즉석으로. 아니요. 피아노 쳐주세요. 손을 넘지 마세요. 아니. 오케이.
괜찮다 싶으시면 우리 안수람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해주시고 멋있다 싶으시면 DM까지 예. 오 뭐야? 고 고. 내발 버튼 딸깍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딸깍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딸깍 눌러주세요. 구독 받고 좋아요와 댓글까지 클릭 클릭.